네, 안녕하세요. 리그드입니다. 자, 지난 편에 그 아쿠아의 리움이 되어버린 아틀란티스든 뭐든 간에 되어버린 집을 복구하기 위해서 드디어 이제 기존에 원래 제가 살던 집입니다. 싹 비웠어요. 싹 비우고 이제 이 위에 다 옮겼습니다. 일단 근데 시작하자마자 가서 재료 좀 구해봅시다. 왜냐면은 내가 지난 편 내내 안 비웠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그득그득 차있을 거예요. 아까워서 특히. 어우, 비석 벌써 꽉 차려고 해. 이제 각자 광산에는 그것만 캐도록 해야겠다. 지금 다른 잡템들이 너무 많다. 일단 잡템 상자를 잠깐 일단 만들어서. 어, 정말 초합금 아직 덜 쓰는데? 여기서 캐내는 아이템들만 따로 모으는 그 구역이에요. 따로 내가 가서 아이템을 캐오는 그런 시리즈들은 여기서. 아, 진짜. 야, 초합금도 지금 꽉 차겠는데? 꽉 차겠는데가 아니라 꽉 찼다. 일립이나 우라둠도 같은 곳에다가 이제 묶었습니다. 일립 이제 마지막 캐우고 됐다. 어둠룸에 조금 남은 거 있었으니까 이건 마저 캐우자. 자, 이러고 나면은 이제부터 이제 또 이제 작업의 시작이다. 아니다, 아직 메탄 카트리지도 더 배치해야 되고 할 게 아직 많다. 아저씨, 한꺼번에 통째로 가자. 아니 잠깐, 초합금이나 알루미늄은 지금 들어갈 데가 없고. 다 두 번째 창고를 하나씩 만들었어. 두 번째 창고에, 두 번째 창고인데도 벌써 이렇게 가득가득 차고 있어. 철도 이제 다 찰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철은 세 번째 창고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물 생성해 줄래. 일단 잠깐만, 일단은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오르기, 철이랑 코발트. 여기서 오르지 말고 여기서 올라가야 돼.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밖에서 여기를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좀 뚫어놔야 되는데 철티규 정말 철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철티규 여기 하나 뚫고 여기 하나 뚫고 어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밑에 아 맞다 그게 날라갔구나 아이씨 나 좀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야 좀 들어가자 좀 오케이 와 진짜 힘들다 아니면 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일단은 전기시설인 핵융합 발전기를 다 이쪽으로 옮기고 어우 렉걸려 어우 아이고 빡세다 그 다음에 밖에서 물 퍼줄래 호수 집수기는 지금 내가 지금 바이오 플라스틱 없어서 안되고 철규소가 있으니까 마그네슘 마코 알초 알초는 여기있고 마코 마그네슘 코발트 바로 여기다가 그렇지 그 다음에 또 메탄 카트리지를 해줄래 이리듐 막대 하나 들고 그 다음에 헬로기퍼는 초합금 두 개 비석 두 개 헬로기판 레인지를 이제 이쪽에 있어요 헬로기판도 이제 슬슬 이제 내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만 이제 저거 떼우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어서 이제 내가 슬슬 만들 여력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아니야 메탄 카트리지 그리고 잠깐만 어 질소 카트리지도 이제 슬슬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진짜 해야겠다 저거 있어야 이제 헬로기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빨리 음식도 해야 되는데 아직도 할 게 많다 진짜 자원은 풍요로운데 자원만 풍요롭고 해야 될 건 많다 질소 카트리지도 작업하고 그 다음에 물이랑 이거랑 했으니까 내가 드론 스테이션 해보고 싶었었는데 못하고 그냥 지금 이 난리 난 것이었나? 아닌데 저거는 지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수밀 막대, 초합금 막대 뭘까지 이거 궁금해 죽겠어 이거 한 번도 안 만들어봤어 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봐 어 드론을 공급 재고에서 해당 수요 재고로 자재 운송 더 빠른 드론 뭐야 이름이 이게 다야 일단은 로켓 엔진이랑 회로기판이랑 철 필요하고 하나 이상의 드론 스테이션을 구축해야 되고 드론을 하나 이상 제작해야 되고 개체를 자동으로 이동하는 인벤토리 열고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하고 개체를 운송한다 드론 사용 가능 지금 현재 지금 3개까지 사용 가능하고 까다로운 재고 뭐 이런 게 있고 컨테이너 이런 게 있네 아 수요가 있고 아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한다 하고
그러면 공급은? 공급은 어려운데? 내가 지금 당장 저게 지금 필요할 정도로 지금 뭔가 자동화된 시스템이 아직 없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합시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하, 진짜. 잠깐만, 내가 지난번에 이거 하는 용도로. 어, 그렇지. 그러면 이거 할 수 있는 방을 그때 내가 만든다라고 했었었는데, 그 만들려고 하다가 물난리 났었죠, 진짜. 아, 여기다가 하나 만들자. 그러면은. 철철철 코코코 초초초 어 일단 숨겼어 초초초 코코코 철철철 오케이 오케이 여기다가 식량재 배기 하나 둘 네.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어. 여기까지 하다가 물 밑에 물 들어와 가지고 추가로 설치를 못 했었지. 근데 이번엔 이제 해야 돼. 이제 할 수 있어. 지금 물 난리가 더 이상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이 쌓아 올렸어. 아니 많이 쌓아 올린 건 아니고 조금 쌓아 올렸어. 하나 둘 다섯 개가 끝이야? 지금 철이 부족하구나. 일단 여기까지만 설치하고 씨앗을 심자. 씨앗 다 어디다 놨냐 내가. 여기다. 일단 지금 당장은 얘네들 가지를 심어서 가지를 키워야 돼요. 가지 2티어를 심고 싶은데 2티어에서 빠른 속도로 키우고 싶은데 지금 그걸 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짓네 또 진짜. 어우 렉을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 이거? 밑에 침수된 장소가 있어서 그런가? 여태까지 이 정도 양으로는 그렇게 렉 걸리지 않았었는데 오늘따라 렉이 심하게 걸리네. 드론이 이런 일은 할 수 있겠다. 위에 있는 거 캐가지고 밑으로 옮겨주기. 그런 건 드론 같은 애들 잘 해줄 것 같은데. 그럼 드론 하나만 한번 시도해볼까? 일단은 로켓 엔진 필요하니까 이리듬 막대 55초. 이리듬 막대 55초.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고. 회로기판에 철? 야 회로기판 계속 들어가네. 슬슬 진짜 회로기판을 제작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해야 되냐 이제. 일단 이 드론은 다음 편에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수요 이거 아니고 다시 일단 이번 편 여기까지